그러니까 제 422회 스테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주신 전문가 분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쁘신데도 같이 모여주신 스테피 동료 연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몇 년 전부터 AI, 뭐 딥러닝 그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이게 이제 지금 뭐 모든 분야를 다 사실은 많이 바꾸고 있고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정책하시는 분들도 과학기술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기술을 블랙박스로 놓고는 이제 정책을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3D 프린팅을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3D 프린팅,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관심도가 되게 높았고요. 그래서 3D 프린팅이 제조업을 다 바꿀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과정이 다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메이커스 운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UN 미래 보고서 이런 데 보면은 각 가정에서 3D 프린터를 보유하게 돼서 제조업이 대부분 사라지고 무엇이든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먼 미래 얘기겠지만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기술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3D 프린팅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쌓는 거지 않습니까? 적층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우리 소비자 눈에서 이게 보이니까 굉장히 이게 스펙터클하고 뭔가 이제 신기하긴 한데 그 메커니즘 자체가 어떤 한 측면에서는 강도나 어떤 표면의 매끄러움 측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완전하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관계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들고 빨리 만들기 되게 어렵고요, 빨리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기 어려운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제성이 굉장히 높지 않다, 대량 생산하기가 되게 어렵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국내에 있는 기업 전문가분들을 실제 적용하시는 분들을 뵀을 때도 뭐 시제품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대량 생산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소재가 신소재가 나온다거나 하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D 프린팅은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전혀 아니고 어떤 소재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공법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를 3D 프린팅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는 것과 아니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소재 개발이 핵심이구나, 또는 기존 제조업을 바꾼다기보다는 기존 제조업을 이게 보완하는 기술이구나, 이렇게 접근하고 저희가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기술에 대한 논의는 조금 저희가 좀 얕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이나 토론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너무 외부의 충격에 좀 우리가 좀 취약하지 않은가. 외부에서 어떤 유망하다 그러면 우리도 좀 거기에 따라가거나 외부의 충격이 오면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확 쏠려가는 건 아닌가. 그건 제 생각에는 내부적인 좀 담론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보다 풍성해지고 구체화되고 균형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공급 측면, 또 수요 측면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고요. 또 어떤 기술의 장점이나 잠재력뿐만이 아니라 단점이나 한계도 살펴보는 그런 논의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이런 폼에서 저희가 처음 한번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내용을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또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사실 짜여진 각본이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조금 미리 뭐 질문 좀 드리고 이제 이런 토지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이게 어떤 오늘 논의가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향한 것은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긴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고 서로 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 딥러닝 지금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 딥러닝과 블록체인이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다각도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렇게 논의가 되면 저희는 정책적인 시사점이나 과제가 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포럼 진행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어서 한 40분 정도 동안은 딥러닝 전문가분들께서 다시 저희가 좀 세팅을 바꿔가지고 저희 원의 양희태 박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또 40분 동안은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우리 원의 그 이재영 박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이어서 한 30분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포맷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발제를 마치고요. 토론 첫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부탁드립니다. 제 422회 스티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 과학기술 미래 전망 토론회 딥러닝과 블록체인에서 딥러닝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의 양희태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 또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토론자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계신 조성배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한국 BI 데이터 마이닝 학회 회장, 또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소장, 또 국가 DB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강연 등을 통해서 4차 산업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나 아니면 우리 미래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또 그 옆에 계신 추영석 박사님은 현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재직 중이십니다. 2016년부터 과학기술부의 국가지능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지능정보기술 중장기 R&D 로드맵 수립, 또 올해 발표됐던 인공지능 R&D 전략 수립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또 저희 스태피에서도 자문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 장훈 박사님께서 토론자로 나와주셨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딥러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스태피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이라는 과제에서 기술 파트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또 미래 연구라는 일반 과제에서 역시 딥러닝 파트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최병삼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오늘 이제 딥러닝 세션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쟁점되는 사항들 또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망하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오히려 조류독감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거는 뭐 알파고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가전기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제품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친숙함을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 50년대에 이제 나와서 그동안 여러 번의 부침을 겪었었고요. 그 당시에 뭐 알고리즘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부족하다든지 컴퓨팅 파워 자원이 부족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 이제 오늘 얘기할 딥러닝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인공지능의 제도약기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MIT에서 인공지능 대학 설립하겠다고 1조 1천억을 드리겠다고 이제 나온 기사가 봤는데 거의 뭐 대학교 한 10개 이상 설립할 수 있는 금액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 또 그런 발전 가능성도 나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연구자로서 딥러닝의 기술적인 장점 외에 이제 한계는 또 무엇인지 또 이게 실제 사회에 적용됐을 때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세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딥러닝 세션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하고 사회적인 측면을 나눠서 몇 가지 이슈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한 네 가지 정도 이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또 필요하면 조금 질문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그 딥러닝의 어떤 활용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이제 지도학습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지도학습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인풋 데이터가 있고 이제 아웃풋 데이터, 정답 데이터가 있을 때 딥러닝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량의 데이터 내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서 뭐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접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의 지식도 있지만 서술형의 지식도 있고 뭐 저희가 책을 보면 서술형이죠. 또 표 형태의 지식도 있고 또 약간 구조화된 언어 같은 지식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지식들에는 딥러닝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패턴 인식 외에 다른 형태의 어떤 학습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또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본 게 8월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인간의 상식을 연구하는 알고리즘을 연구 중이라고 이제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인간은 패턴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만 딥러닝이 만약 그 안에서 또 일정한 패턴을 발견을 하면 그 부분 역시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산업계 인터뷰를 했을 때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패턴, 규칙을 분석하는 것 외에 상식을 포함한 인간의 뭐 역사적인 지식이나 구조화된 지식 아니면 어떤 문맥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딥러닝의 활용성이 어떨지 그것이 큰 이슈 현재의 어떤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만큼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자분들께 여쭤보고 싶고요. 먼저 조성배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도 아주 살판 났는데요. 여태까지는 양치기 소년처럼 그러니까 뻥만 치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 와서 진짜로 실감할 수 있는 그 성능을 내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딥러닝이 나왔는데 사실 딥러닝이라는 게 이름이 먼저 팬시하잖아요. 뭔가 학습을 한다는데 그걸 심층적으로 학습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딥러닝이 진짜 잘하는 거 이외에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큰 그림을 대입해서 아 이것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딥러닝이 실질적인 문제에서 뭐 영상 인식이라든가 언어 처리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그걸 잘하기 때문에 지능의 다른 것들도 모두 다 잘하겠지라고 하는 건 뭐 글쎄 일반화의 오류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뭐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딥러닝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 뭐 패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턴 인식이라든가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는 건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도 월등하게 성능이 잘 나오는데 그걸 잘하니까 얘가 뭐 의식을 갖는다든가 또는 지식을 잘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잘하겠다라고 지레 짐작하시는 거는 조금 하여튼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럼 딥러닝은 전혀 그 지식 처리나 이런 걸 못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온 결과가 그건데 연구하는 방향에서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시될 수 있는 건지 암묵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 또 딥러닝을 포함한 또 커넥션 리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하이브리드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현재 오늘 시점만 놓고 보면 확실히 딥러닝은 지식 처리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연구하는 방향이라든가 그걸 봤을 때 그쪽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뭐 시도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추영석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추영석입니다. 예, 사실 저도 인공지능 쪽 정책을 담당을 하면서 많은 이제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할 때 어떠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똑같이 고민을 많은 고민을 하시는구나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거 답을 알고 싶었던 거를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도 이제 배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일단은 딥러닝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굉장히 잘 인식하는 이제 그런 그런 기술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굉장히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위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군집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생성 모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그 적대적 생성 신경망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사실 올해 제가 조금 연구하고 있는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딥러닝은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weak AI라고 하고 그다음에 narrow AI라고 해서 특정 영역에 있는 이제 어떤 임무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범용 인공지능은 이제 서로 다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사실 과거 인공지능이 태동했을 때 사실 가장 목표를 했던 것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범용 인공지능의 그 사실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기호적 인공지능, 소위 심볼릭 AI라고 하는 이제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 같이 굉장히 고도의 패턴 인식은 하지 못해서 사실 두 가지의 어떤 융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범용 인공지능 관련 학회도 갔다 왔더니 이제 그런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그 기호 인공지능 소위 이제 Q&A 시스템이나 뭐 잘 알고 계시는 IBM 왓슨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한 2, 30년간 진행된 액트알이나 싸이 아니면은 뭐 소어 이런 그 기호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계속 이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 할 수 있는 거를 액트알이나 소어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잘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잘 통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돌파구가 돼서 나간다면은 범용 인공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상식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딥러닝은 어떤 데이터 기반의 패턴 인식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기존의 심볼릭 AI나 다른 알고리즘과의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 처리도 특정 부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저희 쪽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장훈입니다. 네, 먼저 두 교수님하고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두 전문가분들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관련 분야에서 필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이 서술형 지식이나 구조화된 언어들을 충분히 딥러닝이 학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조성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패턴 인식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하이러키나 스트럭처가 조금 복잡해지면 딥러닝이 잘 이해를 못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알카이브에 구글에서 이제 페이퍼를 하나 냈는데요. 지난주 말에. 그래서 페이퍼를 보니까 그 페이퍼는 굉장히 페이퍼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좀 되게 쇼킹한 페이퍼라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랭귀지 모델인데 현존하는 랭귀지 모델을 전부 아마 아시겠지만 네. 현존하는 랭귀지 모델을 전부 다 제압하는 그런 우수한 모델을 개발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장점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셋을 인풋을 받아도 되게 유연하게 결과를 아웃풋을 낸다는 것. 그리고 NLP 모델, NLP 분야에서 특히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 QA, 그러니까 퀘스천 앤서링 분야에서 휴먼 레벨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인공지능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관련 학계나 커뮤니티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닉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더라도 앞으로 뭐 5년에서 10년 이내에는 이제 딥러닝이 프로세싱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조금 더 구조화된 복잡한 지식을 이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산업계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현재 뭐 아까 NLP 자연어 처리를 예로 드셨지만 이제 단순히 프로세싱에서 이해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면서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지식 처리나 이런 부분에도 이런 딥러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좀 덧붙이면요. 사실 분명히 그런 좋은 연구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쭉 발전하면 5년이나 10년 안에 딥러닝 현존 지금 쓰고 있는 딥러닝 방법으로 지식 처리라든가 뭐 심지어는 의식까지도 뭔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AI를 연구하다 보면 그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대상이 지능이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차피 설계도도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으로 한번 흉내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뭐 아직은 좀 멀고 이런데요. 이게 잘 설명해서 뭐 예를 들면 뇌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인지과학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어떤 걸 딥러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이론적으로라든가 원리적으로는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갖고 있는 딥러닝의 메인 핵심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딥러닝이 꼭 그런 걸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뭐 예를 들어 많은 양의 데이터 요즘 뭐 데이터가 적어도 또 잘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하는 거를 이전에 어떤 방법보다도 잘하는 그 기능을 뭐 산업계라든가 이런 데 썼을 때 확실히 성능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쪽 방향으로도 사실은 조금 더 진행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포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본 적이 처음이고 이제 지금 질문 하나가 끝났습니다. 질문 이런 질문들이 지금 쭉 이제 이어질 건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AI를 제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모르고요. 혹시 근데 그런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을 향해서 저희가 어떤 지식을 드리거나 어떤 정리된 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문가들이 모이면 이런 토론을 한다 하는 것들을 엿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용어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전문 용어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일 인공지능 딥러닝을 모르는 입장에서 아까 처음에 양희태 박사님이 질문하셨던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바꿔서 좀 약간 비전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편하게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만나는 인공지능이 AI 스피커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알파고는 사실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AI 스피커인데 휴대폰에도 있고 그런데 한번 물으면 신기하게 잘 답을 하고요. 근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얘가 좀 안 되고요. 가끔씩은 동음 이의어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한국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저 양 박사님이 질문하신 거에를 좀 약간 AI 스피커의 컨텍스트로 보면 이게 내 말은 문자로는 잘 알아들은 것 같은데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을까? 만약에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음성인식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이게 잘 되려면 음성인식이 안 되면 어렵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AI 스피커 관점에서 봤을 때 혹시 이게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 운전이라든지 이런 데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일까 현재 기술이 있는데 적용이 안 된 것일까 혹시 이게 뭐 조금 무식한 질문이지만 얼마나 지나야 이게 그 정도까지 올라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어제 카카오 분을 좀 만나서 스피커 담당하시는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거기서 가장 챌린징한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려면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래 틀어줘, 뭐 어디 위치 찾아줘, 맛집 찾아줘 이 정도는 사실 예견이 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아, 난 오늘 좀 슬퍼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문맥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조금 더 폭넓은 QA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 감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스피커가 이제 거의 개인 비서로 진화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직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지 혹은 이제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화를 좀 유기적으로 이끌어 나갈까 그래서 좀 더 잘 사용하게 할까 이제 그게 좀 관건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에는 이제 뭐 소위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음성이 가장 중요하지 가장 뭐 사용하기 쉬운 거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것보다는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런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차 회사와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 회사의 어떤 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최 박사님 질문 제기하신 문제처럼 그게 지능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능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 뭐 음성 인식이라든가 맥락을 이해한다든가 의도를 파악해서 대응한다든가 그게 인공지능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하던 연구거든요. 근데 여지껏 잘 안 돼 왔고요. 근데 그 중에 음성 인식은 과거 뭐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진짜 획기적으로 사람이 느끼기에 굉장히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까지도 됐는데 여전히 뭐 그 이외의 문제들은 지능의 뭐 모호성이라든가 예외성 같은 거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뭐 아마 앞으로도 그 사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걸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 텐데 근데 제품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결국 인공지능은 약간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사기 기술이거든요. 사람이 그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걸 뭐 확률이 됐든 아니면 뭐 최적화 이론이 됐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구현해 보려고 하는 시도인데 그런 걸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음성을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음성 인식된 얘기를 가지고 맥락을 파악하고 또 언어를 이해하고 그래서 뭔가 대응을 하고 하는 식의 뭐 인지 구조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일부는 예를 들면 도메인을 좀 한정시켜 놓는다든가 일전에 뭐 올 초에 그 구글 듀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식당이나 미용실을 예약해 주는 건 거의 사람이 하는 거고 진배 없이 사람을 깜빡 속였는데요. 그런 식의 맥락 유지라든가 이런 건 또 일부분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좀 전에 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처럼 이렇게 맥락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쭉 이끌어 나가는 진짜 사람 같은 걸 만들기 그거는 뭐 영원한 숙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AI 스피커 또는 뭐 카 내비게이션용 뭐 음성 인터페이스 이런 쪽은 거의 사람이 볼 때 맥락도 인식하는 것처럼 작동하는 거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을 딱 하나 했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의 절반 이상이 이제 네, 지나갔는데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용성 측면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바둑에 특화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만들면 이제 바둑에선 되게 잘 성능이 나오고 또 예를 들어 체스를 위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은 체스에선 또 잘 되는데 이게 이제 게임에 범용적으로 쓰이긴 또 어렵다. 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이슈를 제기하시는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논문 하나를 봤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벽돌 깨기 알고리즘 아타리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벽돌 깨기를 잘하는데 중간에 그냥 회색 벽돌 원래 없던 회색 벽돌 기다란 걸 하나 넣어놨더니 얘가 이제 어리버리한 거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벽돌을 잘 못 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변화를 이제 이 알고리즘은 잘 파악을 잘 못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런 것들도 학습을 통해서 시간 문제이지 학습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미 뭐 의료 영상 분야 같은 데서는 다른 데서 쓰던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내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기존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의 재활용성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연구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추 박사님께 한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저는 이제 좀 빠르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알파 제로인 것 같습니다. 알파고 제로의 이제 범용,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장기나 체스 이제 이런 데 적용을 하고, 최근 국내에서는 오목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드 게임이라는 거는 그렇게 자체 대국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의 프레임워크로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정보가 다 있는 그런 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 두고 놔두고 하는 이제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면은 잘 된다. 그러나 체스를 학습을 하려면 체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바둑은 바둑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유니버설한 하나의 어떤 게임 머신이 아니고 각각의 여전히 데이터를 학습해야 된다는,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학습하지만은 여전히 그 도메인의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서 한계는 있지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뭐 혁신적인 결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제 의견은 아니고 오픈 AI의 일리아 서스케버라는 그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선임 연구원으로 제 중에 그 유명한 연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데이터 축적에 관련한, 데이터 관련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딥러닝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다 데이터와 관련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맨 처음은 이제 지속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거. 소위 우리가 생각하면은 100만 개의 어떤 데이터로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패턴을 예측했는데 추가로 10만 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10만 개만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내야지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110개를 다시 재학습을 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관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정답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말 잘 어떤 현상을 예측한다 했을 때 그 추가적으로 그걸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제 그런 선순환 피드백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조금 물음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 소위 지속적인 학습이 좀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학습 데이터와 이제 시험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굉장히 로봇팔이 어떤 물체를 짚는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강화학습으로 짰는데, 이것을 실제 환경에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력도 있고 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은데,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누가 툭 팔을 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미리 또 학습을 시켜줘야 그게 제대로 된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틀리다. 보통 우리가 학습하고 성능을 낼 때 전체 데이터셋에서 한 80%는 트레이닝 시키고 20%는 학습을 시험을 시켜가지고 성능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그게 같은 어떤 분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그냥 있는 거고 테스팅 데이터는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은 잘 안 물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서, 사실 뭐 이게 조금 저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제로샷 원샷 러닝이라든지 뭐 익스플레이너블 AI라든지 많은 시도가 되고 있고, 연구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유수의 연구진들이 다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 박사님 말씀 중에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분포가 학습할 때랑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학습의 정의랑은 안 맞잖아요. 우리는 뭐 학습한다는 게 기존에 모르던 거라든가 잘 못하던 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능력이나 어떤 행위, 이런 걸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은 굉장히 제한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또는 딥러닝이 얘기하는 학습의 원리일까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좀 전에 질문부터도 예를 들면 뭐 학습 딥러닝이 학습한 게 지식일까요? 그것도 아직 해답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지식이
다른 분야에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약간 그게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헷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결론은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직관과 같은 학습을 통해서 얻어내는 걸 딥러닝이 반드시 해야만 하나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있는 딥러닝 기술은 어쨌든 소위 얘기하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입출력 관계가 좀 명시된 경우에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모델이 자동으로 구축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머신러닝 방법보다도 그걸 잘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뭐 당연히 뭐 아타리 케이스도 그렇고 한 분야에서 학습된 걸 그런 파라미터를 다른 데 가져와서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분야가 조금 바뀌어도 이전에 학습된 내용을 활용해서 하는 거, 그걸 뭐 전이 학습,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성능은 썩 좋진 않지만 사람이 그렇게 기억을 지식 그 어떤 유형화된 형태로 심볼릭하게 만든 때문에 그것도 보여줄 수 있어. 그런 걸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열심히 뭐 뉴럴 디퍼런셜 컨트롤러라든가 그게 별게 아니고 원래 뉴럴 그 딥러닝이 잘하던 그 파라미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은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숫자들의 그냥 집합이거든요. 그런 숫자들 이외에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외장된 어떤 메모리 공간에 쓰거나 읽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모델, 뭐 그런 것도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사람만큼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어쩌면 그건 이론적인 그 피저빌리티를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곤 있지만 어쨌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습된 지식을 축적해서 다른 분야로 하는 걸 좀 전에 추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조금 더 진보된 방법이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학습된 지식의 뭐 축적이라든가 그거의 전이 이거하고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장훈 박사님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박사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그건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모델의 재활용성 혹은 이런 것이 가능할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여기 이 부분도 역시 약간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들었던 예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델이 굉장히 쇼킹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딥러닝이 가지고 있던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셋이 달라지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제 프리젠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랑 테스트한 데이터랑 완전히 irrelevant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썼는데 거의 휴먼 레벨에 가깝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특정 분야에 있어서 NLP 그리고 QA 분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이 학습 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영상인식 같은 경우는 CNN에서 뭐 특히 의료 분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시티 데이터에 사용한 딥러닝을 뭐 병 쪽이나 다른 쪽에서 활용하는 이슈는 굉장히 뭐 비교적 예전에부터 해왔던 거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 윗단으로 올라가서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끼리 합쳐서 러닝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크로스 모델 러닝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를 혹은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지만 한 바운더리 내에서는 어느 정도 트랜스퍼 러닝이 모델의 재활용성이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만 이 분야를 넘어서는 것까지 완벽한 유니버설한 모델링이 혹은 퍼포먼스가 지금 나고 있냐는 건 약간 퀘스천인 것 같고, 하지만 뭐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네. 네. 종합을 해보면 이제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저희 이제 장훈 박사님은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이제 뭐 추 박사님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신 것 같고요. 또 조성배 교수님은 그거 자체가 그렇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요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기술을 공부하고 기술을 잘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하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서 더 한다면, 그 하나의 뭐 소프트나 뭐 모델이나 엔진이 다른 거에도 적용될 수 있냐는 기술적인 해결책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엔진을 쭉 모아서 그냥 돈만 많으면 자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큰 허들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 중에 그 뭐 explainable AI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뭐 얘기 많이 되고 있는 블랙박스 이슈입니다. 다시 말해서 딥러닝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데 얘가 왜 이런 성능을 내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금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심층신경망 안에서 어떤 피처들이 특징이 추출이 되고 또 어떤 이런 그 웨이트 값들이 계속 변해서 최적화가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의료나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자율주행차 이런 데 이런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는 뭔가 아웃풋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따라서 적용이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 측면에서는 일단 아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블랙박스라는 게 과연 이슈냐. 왜냐하면 그런 얘기 누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자라는 걸 알기 전에 이미 전구를 발명해서 썼다. 꼭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또 하시는 걸 들었었고요. 또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작용 기준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딥러닝 안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명 가능한 AI를 위한 연구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아니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줄지 모르지만 아무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크리티컬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러니까 딥러닝 이외에도 인공지능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이 너무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두시는 것 같긴 합니다. 대충 우리든 사람끼리는 뭐 말도 한 80%만 이해하고 90%만 이해해도 별 문제 없는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99.9% 안 되면 뭐가 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게 성능이 너무 커졌을 때 오히려 불안감도 있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응용에서는 반드시 그런 그 원인이라든가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만 쓸 수 있는 의료 분야라든가 뭐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파라미터 덩어리로 만들어진 딥 뉴럴 네트워크의 내부를 이렇게 해석하려는 대부분 뭐 가시화를 한다든가 또는 몇 가지 로스 펑션 같은 걸 재정의해서 하려는 시도는 있는데요.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성능이 좋은 건데 어디다 써먹으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있는 딥러닝이 잘하는 건 그 입출력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그 관계를 자동으로 만드는 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전체 시스템을 한 덩어리로 학습시키는 건 성능이 비록 잘 나오더라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부분 부분적으로 매핑하는 부분에 우리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야를 딥러닝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 저는 조상백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금 빡빡한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응용사학을 전공을 해가지고요. 처음으로 이 딥러닝을 제가 접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왜 잘 되지? 라는 걸 가장 먼저 물음을 했어요. 근데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선형적인 함수의 집합인 거거든요. 파라미터가 뭐 그러니까 미지수라고 하는 우리 미지수가 소위 100만 개, 1000만 개 되는 그런 시스템에 찾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정말로 잘 맞추면은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성능 참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사실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 실제로 적용돼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본격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조금 그 자율주행차가 인재나 혹은 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 소지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그게 블랙박스라고 하면은 과연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까 그거에 대한 원청적인 좀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발전 기획 같은 걸 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좀 실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좀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인권이나
알 권리 혹은 비영리 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 이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도입이 좀 진짜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 굉장히 무선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거를 또 미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세 번에 걸친 게임 체인저라는 그 공청회도 열었고 최근에 라이즈 오브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도 인공지능에 대한 리더십을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하원 상원 의원들 모시고 설득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기술이니까 투자를 아끼지 말고 AI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가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실제 해봐야지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실행력이 있는 그런 중국이 굉장히 무섭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논지에서 벗어났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쪽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조성배 교수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네, explainable AI가 필요한 분야가 있겠죠. 근데 필요하지 않은 분야 굳이 우리가 몰라도 충분히 성능을 뽑아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부터 선택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레이어도 몇천 개 단위고 파라미터도 몇 백만 이제 빌리언 단위까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 프로브를 꽂아서 로그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과연 그걸로 정형화된 띠오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있기 때문에 혹은 그게 진짜 필요하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자율주행차나 조금 적용이 리스키한 분야에 대해서는 꼭 explainable AI가 대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차선책을 보완제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구가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아무튼 그 이 블랙박스 이슈는 특정 분야에서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야들이 우리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의료나 자율주행차 쪽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어떻게 좀 조정을 조금 써도 될까요? 네네네.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측면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과 별도로 이것이 이제 시장에 실제 수용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이슈를 좀 뽑아봤고요. 아무래도 정책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쪽의 의견을 일단 먼저 들어보고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추영석 박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오류가 나거나 이제 뭐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이게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AI한테 어떤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또 저희 제도적으로 뭐 보험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임을 보험사에게 우리가 또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율주행차를 예를 든다면은 성능 인증을 이제 나중에 받을 텐데 그 인증을 받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가 받았으면 완성차 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가 인증을 받았으면 그 회사가 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먼저 예 저희 쪽에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파트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 또한 현실이죠. 왜냐하면 인간 사회가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체계를 만든 것이
소위 말하는 원샷 러닝처럼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을 대응하고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을 대응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것 혹은 딥러닝이라는 것이 저희 사회의 한 부분이 되고 요소가 됐을 때 얘네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책임이나 뭐 이슈 같은 문제들을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느낀 게 올해 이츠카이에서 키노트 중에 하나가 모랄 머신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모랄 머신은 그 광차 문제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면서 앞에 뭐 할머니를 칠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무를 쳐서 내가 죽을 거냐 뭐 이런 테스트인데요. 재밌는 결과가 이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 결과였거든요. 근데 지역이나 문화나 뭐 종교, 뭐 성별 따라서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회에 들어왔을 때 이걸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그만할래라고 혹은 나중에 할래라기보다는 적어도 기술의 발전과 괴를 같이 해서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추 박사님. 네, 종합적으로 사회 측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국제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야 이거 어떻게 믿고 쓸 수 있겠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소위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날 거를 예상을 하고 그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걸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 언제 이제 사람을 능가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뭐 한 1600명 가까이 되는 그 인공지능 전문가한테 했는데 뭐 45년 이내에 50% 확률로 범용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 저도 네, 한 세기까지는 100년은 안 걸리고 한 수십 년 정도 안에는 뭔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추정은 하는데 사실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소위 슈퍼 인텔리전스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해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판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게 올까? 근데 그런 걸 오는 걸 보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윤리나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거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가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2016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해서 올해 5월에 5월이 6월인가 그 저기 정보통신의 날 때 이제 지능정보사회 윤리 헌장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그거와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계속 트레이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술이 나오고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고 어떤 게 한계점이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혼자 다 감당하기도 힘들고 어디가 나올까 이제 그런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조금 등한시를 하고 이제 윤리의 어떤 학문적인 접근으로서 이러이러한 게 고려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은 이제 그런 접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좀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교수님 추가적으로 뭐 법적 윤리적 책임 소재 이런 거 다 재밌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두 분이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다가 더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갑론을박은 일부분의 사람이 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일반 대다수 분들은 그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사회에 어느 뭐 예를 들면 나는 정치학을 해 아니면 나는 문학을 전공해 그런 사람들도 과거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이 요구되는 게 AI 시대 또 딥러닝 시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대량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의 본질을 좀 잘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오픈소스 얘기도 하고 뭐 문제 해결형 코딩 능력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인공지능 딥러닝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 그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코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 국민이 산수나 수학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AI 딥러닝에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 해결형 절차 만드는 법이나 이런 걸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 AI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답을 내기보다는 물론 이것도 분야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문제가 하여튼 어려운 게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AI를 포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의 제품이나 어떤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 플레이어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대체로 차업체한테 책임을 물리면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차처럼 이런 게 돼버리면 차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나 관련된 또 부품이나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더 다양해지다 보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사실 뭐 오늘 논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잘 확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진보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면 내가 지겠다 아니면은 뭐 중국처럼 사고 나면 일단 국가가 책임질 테니 일단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그 거버넌스라든지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게 해결되기가 보급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그 형태는 누가 혼자가 책임지든 아니면은 책임의 어떤 비율을 정해놓든 뭐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공통적으로 이런 책임 소재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셨고요. 다만 이제 또 공통적으로 현재 법 체계에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합의나 새로운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윤리 얘기도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윤리 질문을 별도로 준비하긴 했었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디어성 답이 없는 이슈이긴 한데요. 또 하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의한 일자리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측에서는 인공지능 또 딥러닝을 통해서 무인화되거나 자동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직무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들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또 정신적인 노동까지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어떤 생태계, 산업이 생겨서 이런 일자리 감소를 상쇄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를 현재 재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양희태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재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고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수의 기관들, 학교, 뭐 맥킨지 같은 컨설팅 기관까지 굉장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별로 내놓은 리포트를 보면은 굉장히 로지컬하고 구조적으로 나이스한 어프로치로 이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기관마다 수치와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일자리가 줄어들 거야, 어떤 기관은 감소할 거야라고 이야기, 늘어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소하는 폭도 뭐 오더 매그니튜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딱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구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구나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상위단에서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구축하는 효과 더하기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인데 이게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보면 그 밑단에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최영삼 박사님 이야기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스테이크홀더들끼리 굉장히 복잡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매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컴플렉스 시스템이고 컴플렉스 시스템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간단한 사고실험을 해서 글쎄요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예요.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학자나 혹은 연구자 입장에서 상당히 리스크하고 무책임한 발언일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재단하기 어렵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의가 필요하고 뭐 정량적이든 정상적이든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답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네, 짧게 저는 뭐 예측은 당연히 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약간 흥미롭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범용 인공지능을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제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완전히 바뀐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고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은 뭐고 우리가 어떤 걸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그런 거를 한번 좀 시도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실은 뭐 일자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공돌이 기술자인데 하도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지난 2-3년 동안 뭐 최 박사님 자료집도 보고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일자리 당연히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기술이라든 새로 나오면 그 일자리 가지고 억울하던 분들은 침해를 받았는데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보고서 저도 보면 어떤 특정 직종을 딱 찍어서 이거는 좀 어렵고 이거는 근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모든 직종이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종 중에 예를 들면 뭐 매뉴얼에 입각해서 하는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뭐 기다 아니다가 너무나 빤히 드러나는 그런 거는 사실 굳이 사람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사람이 좋든 싫든 뭐 정부가 그걸 원하든 안 하든 방향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이 그 짊어지고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국가가 됐든 사회가 됐든 아니 또는 뭐 기업이 됐든 그런 거에서 선제적으로 미리 좀 판을 읽고 뭐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식의 움직임이 없으면 어쩌면 진짜 커다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문제는 정말 재단하기 힘든 문제 같고요. 너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딥러닝 세션에서는 준비한 이슈는 다 논의를 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은 건설적인 이야기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질지 또 정부가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이런 논의 자리가 이제 뭐 오늘 이제 학계도 영국에서 오셨지만 산업계까지 포함해서 이런 논의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한번 진행하는 동안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딥러닝 세션은 마치겠고요. 바로 이어서 예 블록체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토론은 그 딥러닝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할 건데요. 저는 일단 토론 진행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와주신 저희 전문가분들과 박사님들 감사드리고요. 그 간단히 이제 좀 블록체인의 개념,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거래 데이터,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를 어떤 그 네트워크 참가자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분산형 데이터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이제 중앙 집권형 그런 시스템에서 모든 서버에 이제 데이터를 다
보관하고 검증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보를 모두 네트워크 사람들이 공유해가지고 인증,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어떤 제3자가 없이도 신뢰성 있는 거래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아, 아직 근데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한계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 장부를 참가자들이 같이 검증하기 때문에 어떤 거래 속도의 문제 그리고 데이터 저장의 문제 모든 데이터를 다 같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네트워크 효율성 관리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좀 산업 전반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 그리고 법체계에 대한 어떤 개선 그런 게 이제 그런 요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블록체인 서비스의 법적 효력이 있냐 그리고 책임 소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약간 상충 문제도 지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지침을 정부가 좀 마련해주고 어떤 민간에서의 기술 개발 및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논의가 또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바꾸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분명히 좀 이제 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뢰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거래 비용을 중개 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큰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도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만이 아닌 어떤 한계점 극복 방안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볼까 하고요. 너무 토론이 길었는데 이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으로 외부의 이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블록체인 융합 PM을 맡고 계시고 김종현 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지금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대한민국 블록체인 오픈산업협회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정현택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내에서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세 번째 토론자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에서 근무하시고 특히 이제 원내에서 이제 에너지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오신 저희 우청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분으로 저희 신산업전략연구단장님 저희 연구원의 과학기술기관 미래연구사업을 지금 주도해서 맡고 계신 최영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록체인에 대한 뜻깊은 논의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제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이 주제가 아시다시피 어떤 그 기술적 한계 그리고 사회적 우려에 대한 해결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적 이슈인데요. 먼저 그 아무래도 이제 분산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다 보면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거래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또 그런 어떤 시스템의 과부하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문제제기 측이 있고요. 실제로 뭐 이제 비자랑 비교하는 거 약간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비자의 거래 처리 속도는 1초에 2만 4천 건인데 블록체인은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초에 7건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너무 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산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있고요. 해결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세대 비트코인이 1세대 블록체인이고 지금 3세대 블록체인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오스라는 암호화폐는 거의 뭐 1000배에 가까운 TPS 그러니까 거래 처리 속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언제든지 해결 가능하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견에 대해서 좀 저희 이제 기술 전문가이시 먼저 김종현 교수님께 먼저 의견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도를 먼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람에 비하면 이제 갓난한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떼는 단계 정도의 수준 정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애기한테 지금 걷는 게도 버거운데 뛰라고 얘기하는 거
뿐만 아니고 육상 선수처럼 뛰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자에 비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3세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10만 TPS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물론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트랜잭션이 빨리 일어나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트랜잭션은 천천히라도 좋은 게 있을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 원래 개발된 첫 번째 목적은 정보 위변조 방지이기 때문에 정보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그게 요구를 맞춰가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거래 처리 속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기술이 짧은 시일 내에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봐서 해결 가능하다. 시간의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현재도 예. 우리가 금융을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경우는 1초에 뭐 한 건 이럴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은행의 거래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 따라서 금융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변호사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아, 네, 금방 뭐 우리 김 박사님께서 충분히 많은 예, 그런 설명을 해주셨다고 예,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 뭐 어떤가 싶습니다만은 일단 그 TPS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 트랜잭션이라고 이제 T라는 것이 트랜잭션이라는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는 뭐 거래라는 의미보다는 전송이라는 데이터 전송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트랜잭션이라는 걸 놓고 보면 훨씬 더 복잡한 거래들이 앞으로 블록체인 그런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지금 당장 TPS가 얼마 나오느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 박사님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그런 이후의 어떤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의 속성이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투명화를 통한 그런 신뢰의 확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맞는 그런 거래 모형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그것이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구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만약에 기존 인터넷보다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래 전체에 놓고 보면 훨씬 더 빠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충분히 기술적으로 현재 어떤 인터넷망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거래의 어떤 속도보다 오히려 블록체인이 더 늦거나 뭐 더 이것 때문에 지체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저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우청원 박사님 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금방 말씀해 주신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블록체인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느 분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보다 가장 많은 저장 그 블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가 높은 코인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라고 해서 그게 뭐 다른 3세대, 2세대에 따라 비교해서 뭐 기술적인 성능이 떨어진다라고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TPS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확장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용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그 기술이 얼만큼 확장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하나의 그 거래 전송 속도만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나서 하나의 그 노드들 간의 검증을 통해서 완결성 있는 그 거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TPS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코인은 굉장히 기술의 활용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자리가 토론이니까 제가 그래서 확장성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을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데이터 저장의 문제, 그리고 속도, 그리고 그런 확장성이 좀 낮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많이 적용하는 것은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그러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노드들만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확장성이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혹시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말해보는 건 어떨까 토해보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혹시 예, 지금 우리가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학문적으로 분류의 필요성은 있는데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나누는 때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접근 가능을 통제하느냐에 따라 달려진 거고요. 그게 확장성과 연계된다고 그러면 어떤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과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느냐,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크게 확장성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구글처럼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확장성을 고려한 그게 퍼블릭이 될 수도 있고 프라이빗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바로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 나오고 있는 화폐는 거의 뭐 암호화폐만 해서 1,40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성공을 하는 확률은 성공적인 ICO는 뭐 90%도 안, 그러니까 90%가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시는 분들은 토큰 이코노미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있어도 소수의 참여자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화폐만 해서 이게 화폐들끼리 상호 운용성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는 힘들다, 뭐 그런 의견이 있고요. 뭐 반대로 얘기하신 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한다면 이 ICO 그 통한 어떤 암호화폐의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우리가 좀 이제 발전한 기술을 생각한다면 이게 같이 가서 토큰 이코노미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시장에서 도태될 화폐들은 도태되고 성공할 화폐들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좀 나눠지고 있는데, 그 뭐 약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여쭤보면 그 실제로 암호화폐가 지금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그런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게 가장 관심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아무래도 이제 ICO 쪽에 좀 법률 쪽으로도 많이 강의를 하시고 또 하셨던 변호사님께서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일단 시작은 저희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굉장히 활용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게 단정하는 것도 굉장히 섣부른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금방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많은 토큰 코인들이 뭐 계속 발행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얼마만큼 유용성과 호환성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쉽게 또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헤게모니를 갖는 토큰이 나오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저희가 결국에는 호환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그런 월러, 그러니까 지갑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법정화폐나 수많은 그런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가치가 그 측정이 돼서 계산이 돼서 호환되는 어떤 그런 류의 어떤 그 교환은 앞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각각의 플랫폼에서 그 그러니까 사용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토큰들이 실제로 호환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토큰들이 일단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조금 더 헤게모니를 갖는 그런 토큰들이 실제로는 사실상 범용화폐처럼 그렇게 활용성을 갖는 그런 토큰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CO 같은 경우도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정말 일단
ICO라는 그런 이름만 있어도 그냥 뭐 돈이 수십억 수백억씩 모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벌써 이제 그 여름이 지나고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ICO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ICO나 블록체인 자체 또 토큰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ICO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를 통한 IEO나 또 어떤 그 혜택을 주는 IBO 그다음에 또 그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STO 형식으로 일상에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어떤 그 정의 내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확산 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이렇게 위축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 교수님께서도 혹시 ICO 많이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예. 한 말씀. 그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은 ICO는 금지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이유는 이 ICO가 사실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ICO를 하면 괜찮은데 기술 없이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ICO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에 대한 이제 불신까지 막 생기고 이런 건 참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토큰 이코노미라고 그러면 정의가 뭔지 아마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 들어본 것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블록체인이 어려운 게 그런 이유 같아요. 블록체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토큰 이코노미를 얘기해도 어떤 분은 이 토큰 이코노미가 그 코인들이 살아남고 죽고 하는 그런 쪽을 토큰 이코노미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토큰 이코노미는 하나의 그 인센티브 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토큰이 활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토큰 이코노미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토큰 경제라고 새로운 경제 용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토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가치가 불안정한 토큰은 사실은 그게 어떤 역할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정화폐와 동일한 그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좀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토큰으로서 좀 활용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거나 혹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청 박사님 혹시 ICO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토큰 이코노미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토큰이나 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단정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정화폐라는 그 정의 자체가 굉장히 공연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화폐의 그 변동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화폐의 그 액면가는 다 같아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일단 뭐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제네시스 코인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영세한 코인들의 가치 변동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법정 화폐를 대체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CO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정부 쪽에서 왜 ICO를 금지시켰냐라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스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기성 그런 ICO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를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블록체인이나 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은 투기나 이런 것들이 금방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ICO가 되진 않지만 해외에 있는 ICO를 언제든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향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그 ICO 백서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은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정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ICO 시장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이슈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비전문가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약간 질문 비슷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도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예전에 저희 연초에도 방송사에서 토론에서 뭐 화폐랑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지능하고 그 가상화폐는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거냐, 이게 분리 가능한 거냐 이런 게 되게 핫한 토론 주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도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서 이 생태계가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거래를 처리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화폐로 이렇게 보상해줘야 되는 구조인데, 하나는 막고 하나는 이게 키운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어떤 뭐 이상 현상 때문에 현재 막아놨지만 이게 앞으로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이상 상황이 좀 없어지면 차차 이제 풀려질 계획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계속 막아두고도 이 생태가 커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뭐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에 있어서 요 토큰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블록체인이 탈중앙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본래 어떤 그 이념적인 그런 블록체인의 어떤 의미로서 누구도 이제 그 중앙화하지 않은 정말 그 노드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떤 전형적인 의미의 블록체인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 체계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까지 이제 그 ICO나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너무 보상에 집착해서 토큰을 발행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스캠이나 또 그냥 투기로 좀 약간 전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 시스템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블록체인이 이 코인이나 토큰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특징 내지 속성으로서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제외하고 블록체인만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가상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은 좀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구글이라는 비즈니스를 볼 때 구글이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느냐, 이거 돈을 받지 않거든요. 그 외에 다른 광고나 이런 쪽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충분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수만 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가상화폐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쪽의 수익 원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지고요. 물론 중소 벤처 기업들이 이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찾으면 없지도 않다라는 것을 반대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은 제가 뭐 드리긴 했는데 너무 먼 미래에 관련된 질문 드린 게 아닌가 해서 좀 저도 예 죄송했고 그래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제 세 번째 기술 측면 마지막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의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모두가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면서 비가역성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해결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다 담을 필요가 없이 어떤 오프체인 스토리지 방식으로 외부 서버에 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블록체인에는 그 같이 연결해주는 해시값만 그러니까 참조값만 해서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결 가능한 주장은 주장하고 있고 이게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블록 자체의 어떤 그런 사이즈도 작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런 데이터 대용량 서버 저장이 가능한 또 어떤 기업들만이 또 여기 생태계를 또 장악하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데이터 저장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 교수님께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해시 함수라는 걸 써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기술인 머클트리라는 기술도 전체 거래를 다 저장하지 않고 그 거래 값들의 해시 값을 통해서 해시 트리를 만들면 한 개의 값만 저장하면 전체 값을 가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정도로 압축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내부에 저장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런 기술이 발전될 것이고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P2P 기술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IPFS라는 기술인데요. 인터플래너리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데이터 저장을 블록체인 안에다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 하든 안에 하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 외에 꼭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꼭 위변조가 크게 위험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외부에 저장하더라도 충분히 블록체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우창원 박사님 그 이쪽에 제가 예전에 같이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서 혹시 저장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의견을 좀 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김 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사실 데이터 저장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뭐 지금 비트코인의 그 저장 용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뭐 공간을 늘리거나 그를 통해서 이제 뭐 하드포크나 뭐 소프트포크나 이런 형식의 조금 변동이 일어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이나 토큰에서 그 지금 말씀해주신 저장을 뭐 참조값만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기존에 있는 코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저장 시스템을 이제 변경한다고 하거나 저장 공간을 늘린다고 했을 때 그런 약간 불안전성 그런 부분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단지 뭐 없으시면 바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여쭤볼 건 했고요. 이제 사회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논란이 많죠. 개인정보보호법과 블록체인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냐. 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된 거래 데이터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 옵트인,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정보를 제공하기 원하지 않으면 정보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을 기본적으로 막고 있는 기술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고요.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냐 그런 어떤 질문이 있고 해결 가능하다는 쪽은 굳이 뭐 그거를 지우지 않아도 그냥 뭐 개인정보를 지우기 원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안 보이게 그러니까 참조를 할 수 없게 하는 식으로 할 수 그런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스마트 계약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 일단 스마트 계약을 우리가 계약으로 민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 완전 처음부터 그냥 자동으로 끝까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법적 기반이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된 어떤 내용을 전자문서법상에서 그걸 또 이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스마트 계약은 실제로 말은 이제 자동화한다고 하지만 이걸 스크립트 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이 원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누가 나서서 이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이제 2010년 이더리움 다오 해킹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또 뭐 하드포크냐 소프트포크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쪽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아무래도 그 법률 쪽이니까 먼저 그 제가 정현태 변호사님께 어떻게 법적으로 이게 해결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라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답변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 계약은 실제 뭐 지금 수많은 그 D앱들이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크고 작은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는 빨리 좀 정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입법이 필요한 건지 별도로 어떤 일단 거기에 대한 논의들부터 일단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코딩을 하고 코딩을 이제 공개하면서 뭐 공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코딩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연어로 이제 백서를 보통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그런 코딩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거기에 동의해서 이제 뭔가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이 서로 디지털 자산이 이전하고 그다음에 또 그 계약 내용이 이제 실현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일단은 그 코딩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청약 내지 청약에 유사한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걸 청약으로 저는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청약으로 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동의해서 이행되면 그것은 이제 그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데 승낙과 동시에 이행 시 이루어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특수한 형태의 어떤 계약으로서는 우리 민법의 그 효력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개입 없이 소위 말하는 자동 실행이 되는 셀프 인포스먼트가 되는 것이 스마트 계획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사회자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계약이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뭐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 또 계약의 무효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계약을 철회해야 될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방문 판매나 또 이런 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일정 기간에 무조건 청약을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소비자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근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행이 다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상회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계약법이나 백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규정들에 대해 규정들이 좀 필요하다 어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좀 해결이 그래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예, 혹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하도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셔가지고 어떤 대답을 예, 해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자동으로 계약이 되고 그것도 자동으로 계약 조건이 깨졌을 때는 자동으로 다시 돌리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조건을 잘 넣어놓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된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여기다 개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넣어놓으면 정말 컨트랙트가 스마트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알아서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자기가 다 그냥 판단해서 다 계약까지 해버리면 약간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블록체인은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쓰지를 않으면 되는 거고요. 블록체인 자체가 신뢰 기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를 믿으면 쓰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도 오해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정 박사님 짧게 좀 혹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스마트 계약을 지금 현재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뭐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 계약의 그 코드를 따져보면 한 80% 정도가 중복되는 메인 코드를 다 따라 쓰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일정 보도에 따르면 95%의 스마트 계약이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얼마만큼 취약적인지에 대해서 컨설팅해주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스마트 계약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법률적으로도 스마트 계약이 아직까지는 저는 금방 이야기하신 청약과 승낙 관계 예, 범주 안에 있는 그런 계약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렵다. 예, 예 이런 예, 의견 주셨습니다. 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짧게만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답은 정확히 되지 않지만 저희 이제 스테피에서 최근에 뭐 여기 우리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데 그 EU의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블록체인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앞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충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논의들을 할 때 우리가 블록체인을 좀 예를 들면 현재 기술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려 그러면 새로 데이터 규제가 들어오면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관계를 저희가 논의할 때 같이 반영을 해서 산업적으로 블록체인을 조금 더 현재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유의 규정은 우리가 도입할 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논의가 기술적인 논의와 제도적인 논의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두 개 정도 남았는데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간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걸 왜 써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블록체인이 뭘 할 수 있냐. 그 실제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뭐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 약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우리보다는 좀 낙후돼 있는 뭐 그런 뭐 지적이 있고요. 사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비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뭘 할 수 있는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좀 우리가 개선해 나갈 부분을 먼저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완전히 다 전환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드려서 제가 들은 바로는 교수님께서는 제가 개선의 여지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해서 바로 그냥 제가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또 혹시 뭐 있으면은 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도 이제 지금 블록체인을 뭐 활성화되어 쓰는 나라가 굉장히 뭐 스위스 조그만 나라에다가 에스토니아 이런 쪽을 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전문을 보지 마시고 네덜란드의 중앙은행도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고요. 독일도 블록체인 도입하고 있고 미국의 주에 선거할 때도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고 큰 나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저쪽을 보면 또 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입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에서 굉장히 연구소를 만들고 블록체인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고 항저우 같은 곳에다가 7년에 30조를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쪽을 벤치마킹하면 굳이 뭐 에스토니아나 이런 작은 나라하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쓰일 때도 많이 있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지난주에 다시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의하느라고 모바일 폰으로 온라인 선거하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모바일 투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누가 장난치는 게 아닌 건지 집계를 제대로 하는 건지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왔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위변조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다고 제가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훌륭한 그 신뢰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사회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이 좀 더 앞으로 많이 확산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올해 또 시범사업으로 선관위 또 투표 관련해서 하는 거 그런 의미,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우정 박사님 먼저 그 좀 약간 비판적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전환 비용, 그러니까 암호화폐만 너무 많고 실제 사례가 뭐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에스토니아나 그런 이머징 컨트리에서 블록체인이 도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실 거기는 인프라 같은 것이 많이 구축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 그런 미들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미들맨들이 블록체인이 들어옴으로써 자기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을 수 있지만 현재 뭐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섹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블록체인이 국내에 도입되게 될 경우에는 한국전력에서 하는 에너지 거래에 대한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에너지 쪽을 좀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실질적 에너지 전력 거래 블록체인에 도입할 경우에 필요한 것이 스마트 미터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전력망 사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드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바꾸거나 혹은 호환되는지에 대한 그런 호환했을 때 그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려하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전력 거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회적인 효용 이외에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사이트에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편익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약간 다른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전의 시스템이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이유는 저는 명백하게 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이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중복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체가 정보 주체가 계속 자기 민주화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팔고 싶다 그런 얘기를 열어줘야 된다고 보고 그게 전체 경제를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중복 투자가 아니고 새로운 지향점이 되고 개선 투자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예, 변호사님 짧게 혹시 하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셔서 일단 저는 뭐 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에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건 일단은 이미 뭐 거슬 수 없는 이제 흐름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지금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너무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잘 네트워킹망이 잘 설 그 이미 다 체계가 좀 완비가 돼 있는데 뭔가 다 부시고 다시 하느냐 그건 아닌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예. 하지만 이제 뭔가 대체하고 보완하는 의미로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 경제적으로 단순하게 뭐 맥킨지에서 블록체인 사용하면 23조 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건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숫자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뭐 소고기를 사는데 실제로 이게 횡성에서 온 건지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어떤 계약을 하는데 이게 사기냐 아니냐를 우리가 정말 특별히 큰 의심이나 다른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효용은 우리가 또 산출을 계산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용이 있다 어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보완을 하면요. 막 정 변호사님이 블록체인이 대체나 보완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면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나왔고 전자상거래가 나왔듯이 우리가 지금 생각과 하지 못하는 그런 패러다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고 우리가 전에 겪어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나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꿈꿔볼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짧게 여쭤보면 이제 또 많이 얘기되는데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분산형 원장이다 보니까 누구나 동일한 권력 가질 수 없다. 네트워크 특성상. 그러니까 과거 이제 POW 비트코인 때 작업 증명 방식 채굴을 해가지고 정말 컴퓨팅 파워가 높은 사람이 뭐 이제 네트워크를 지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비판 쪽은 51% 공격이라 하죠. 그게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했는데 최근 일어났어요. 51% 공격이. 그래서 이게 뭐 서로 다른 어떤 합의 메커니즘 나온다고 해도 결국은 이게 어떤 특정 소수의 노드들의 어떤 이득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가 정말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 블록체인이.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을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아무래도 기술 쪽이니까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했던 POW는 정말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그런 합의 방식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지분 정리라도 POS가 나왔고 이제는 또 다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해진 게 아까 트랜잭션 그러니까 그 거래 속도 예, 초당 그 몇 거래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POW는 해결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합의 알고리즘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자통신연구소 애뜰이라고 알려진 거기서 지금 굉장히 합의 알고리즘 새로운 개념의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proof of nonce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끔 하면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있으면 항상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은 언제든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은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예, 변호사님 예, 혹시 그 네, 이미 뭐, 교수님 말씀하셔서 저도 뭐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이미 알려진 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활용이 되거나 이제 뭐 개발이 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단계 블록체인에서 뭐 이거 가지고 지금 그 거버넌스가 어떻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노드의 숫자나 뭐 그 구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어떤 그 기술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결국 그 거버넌스가 굉장히 기존의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결국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지점으로 결국 이렇게 귀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우정 박사님,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 예, 마무리. 예, 제 생각, 뭐 제가 약간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51%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사전적으로 막게 되면 말 그대로 분산형 시스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51%의 위협은 모든 코인에 다 산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뭐 블록체인 도입이나 이런 거를 망설이거나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비트코인에서 POW라는 그 방식이 굉장히 비용 소모적이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 코인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게 가치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블록을 해킹하거나 변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의 그 블록들은 이미 너무 많은 그 블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51%의 중국의 특정 뭐 채굴 마이닝 회사에서 51%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두 변동하기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51%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편익, 해킹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높지 않게끔 하는 합의 알고리즘이 개발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블록체인이 도입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단장님 혹시 예,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 사회적 여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제 토론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던 의미있던 시간이었고 이제 말씀해주신 걸 바탕으로 저희가 또 이제 미래연구소 이제 향후 작업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블록체인 주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요 오늘 포럼을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게 이제 미리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걱정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준비하신 강의를 준비하셔가지고 발표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답변들이 너무 짧아가지고 갑자기 후루룩 끝나버리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기우였고요. 예. 그리고 또는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TV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기술 이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열띤 반대편의 토론 같은 걸 저희가 지향을 했는데 얘기가 너무 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우였고요. 특히 마지막에는 굉장히 열띤 그런 반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되고 있는 논의들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짧은 시간에 다 요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술들을 잘 아시고 워낙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기술이 만능이 아니다. 나름대로 포텐셜도 있지만 어떤 한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잘 어울리는 분야가 있거나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또 어떤 우리가 기대 수준도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좀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지금 보여지시나요? 저기 PPT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마지막에 좀 뒤에 짧은 랩업 시간을 이제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 좀 토론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풀어놓고 그 이제 오늘 참여자분들께서 한 번씩 이렇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꼭 뭐 하나하나 다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저희가 포럼이 4시까지인데 토론이 되게 열띠고 저희가 뭐 질문을 몇 개씩 스킵을 했는데도 이렇게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잘 나오나요? 그러면요. 예, 일단은 저기 저희가 PPT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일단 지금 전문가분들께는 그거를 저희가 인쇄해서 드렸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도 요청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두로 좀 약간 설명을 드리고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가 서서히 얘기가 되다가 기대가 너무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기대가 또 떨어졌다가 이제 살아남는 기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는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과학기술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한 기대가 있을 때는 조금 한계 같은 요소도 저희가 짚어보고 뭘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너무 갑자기 어떤 기술에 대해서 좀 거품 막 지금 기대가 꺼지면 오히려 기존에 있어 잠재력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가 되었던 어떤 세부적인 이슈들의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스테피가 경제문사회 연구의 소속입니다만 경제문사회 연구의 소속 26개 기관 중에는 가장 그래도 과학기술 쪽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스스로 그 사회의 어떤 접점 기술과 어떤 정책 사회의 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포럼처럼 논의가 더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학기술 정책에서 어떤 좀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텝에서 이런 앞으로도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저희가 기술을 자체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틀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아마 그 인공 딥러닝이나 블록체인을 논의했던 틀이 이런 틀인데요. 기술 공급 측면 그리고 사회 수요 측면 그리고 그 각각을 어떤 기술의 메커니즘 자체와 그 기술이 사실은 이제 실제로 제품화가 되거나 할 땐 다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 그 다음에 기술이나 시스템을 둘러싼 어떤 사람들, 사용자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다 제도적인 측면 이런 생태계를 모두 아우르는 측면에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뭐 디테일한 내용보다도요. 하여튼 기술 공급 측면, 사회 수요 측면에서 기술 시스템 생태계 뭐 아까 다 논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핵심 메커니즘이 과연 잘 돌아가는 것이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가,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는 없는지, 작동의 오류는 없는지,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 상에서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지. 저희가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딥러닝과 블록체인만 소개를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까지 포함해서 세 개를 다 다루었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조금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 토론을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 가능한 범위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런 논의를 위해서 먼저요. 그 지금 아까 세션을 두 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른 세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또 그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스테피에서 제안하는 이런 기술 전망의 틀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어떻게 더 발전하면 좋겠다. 어떤 뭐 미흡한 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걸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유는 나중에 정책 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더 사실 우리가 30분 잡았었는데요. 얘기가 되긴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논의를 통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냥 그 하시고 싶은 남은 말씀들을 다 듣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뭐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 와주신 분들부터 일단 먼저 여기 조 박사님, 조 교수님 먼저. 네, 하여튼 뭐 시간이 쫓기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음 있는 얘기를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주제를 일단 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뭐 제가 저도 하여튼 공부를 해보니까 그 과거의 과학 기술들은 규격화하고 또 중앙 집중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프라도 잘 안 돼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결국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중앙화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의 요소 기술이 결국 딥러닝과 블록체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있는 기술이 완벽한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지향점을 지금 찍어놓은 거고 그쪽을 향해서 앞으로도 상당 부분 많이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조금 좀 과대평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과대하게 또 아 저건 안 돼라고 또 미리부터 접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치 그 기술자들의 치기 같은 것들이 그냥 만들어놓고 보니 쓰임새가 있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런 체계가 갖추어졌다라고 보여서요.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제각각 발전하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는 같이 어우러져서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블록체인 그 논의 중에서도 그런 뭐 AI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AI 부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왔을 때 뭐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가 특히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뭐 개인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블록체인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난 5월에 AI R&D 전략해서 5년 2.2조를 쏟아붓겠다는 그 계획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지금 거의 양강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가고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디가 맞을 것인가 뭐 사실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제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 그 딥러닝이 이제 개발한 사례에서 캐나다에 좀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미국보다도 사실 그 연구 환경을 과학 기술이 어떤 것이 부상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이제 그런 거를 우리나라도 좀 마련을 해야 비단 이제 딥러닝이 뜬다고 해가지고 떠서 5년 2.2조를 쏟아붓는다는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발맞춤을 해서 이제 가는 거는 어떤 트렌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러나 사실 뭐 딥러닝이 아닌 다른 기술들도 다른 과학 기술들도 좀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 또 여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좀 선택과 집중도 뭐 좀 진부한 얘기지만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을 주시죠. 저희가 또 지체가 되다 보니까 또 일정 때문에 약간 따위돼서 먼저 예 말씀. 예. 저는 이제 아까 블록체인 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전체 산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선도를 좀 해나가면서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블록체인 가지고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마구 개발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표준화된 뭔가를 치고 나가서 글로벌 선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이게 글로벌 표준으로 갈 수 있는 체계화된 이런 정책을 좀 준비해 주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어떤 그 이미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블록체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처음에 이제 올 초에 이제 블록체인이 한참 이제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런 회의나 이제 그 세미나 가서 발표하고 하면서
블록체인이 저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렇게 IT 쪽으로 저희가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AI도 이제 같이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을 AI가 저희가 기술 가지고 바로 정말 따라가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뭐 사실상 이제 실정이지만 블록체인은 아직까지도 어디가 좀 어느 나라가 지금 뭐 선두에 나섰다 정말 누가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이게 뭐 엄청난 그런 자본이 당장 들어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이념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인 어떤 그런 정말 그 중앙이 아닌 그런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노드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네트워크망이 잘 깔려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기회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저희가 얘기한 AI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이 모든 것이 뭐 따로따로 노는 기술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을 갖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 충분히 얘기 못했지만 저희가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뭐 정보통신망법 등 정말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규제가 돼서 저희가 오히려 외국에 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어떤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전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좀 정책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테피 박사님들도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네, 해주시죠. 우청 박사님도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일단 블록체인과 그 AI란 기술 자체가 그 추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연구자가 그 부분을 팔로우업해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굉장히 재밌는 이제 외부 강연을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GitHub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그 커뮤니티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짠 코드를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더 개선해서 서로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냥 오픈된 플랫폼인데 AI든 이런 뭐 블록체인이든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픈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플랫폼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온라인 채널이 됐든 오프라인 체인이 됐든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서로 뭐 비판함으로써 정합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 사전적인 형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은 이런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로 막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금방 말씀하신 그런 룰 세팅 그러니까 표준 ISO나 그런 룰 세팅에 대한 선진적인 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조금 그 개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같은 건데요. 제가 오늘 이제 어쨌든 좌장을 하면서 느낀 거는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약간 지금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많이 준비를 한다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뭐 인터넷 뭐 아시다시피 지금 90년대에 나왔다고 치면 지금 30년 됐습니다. 블록체인 나온 지 지금 뭐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좀 모범 사례를 먼저 만들고 지침을 내려준다면 어떤 민간 기업 쪽에서 많이 참여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어떤 오픈 플랫폼의 필요성, 데이터
공개의 필요성 이런 것들 다 공감하고 규제 개선 이런 것들 다 공감하고 있고요. 결국 뭐 딥러닝이든 블록체인이든 다 결국 소프트웨어 영역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좀 부족했던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갖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디테일한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딥러닝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블록체인 쪽에서도 사실 관련된 하드웨어나 이제 솔루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좀 하드웨어 솔루션 쪽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인공지능 과제를 내부적으로 오래 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 정책 범위적으로는 그다지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도 뭐 할 건 다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오히려 저희는 좀 더 우리의 강점은 뭐고 약점이 뭔지를 보고 오히려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국이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나라랑은 분명히 다른 성장 경로로 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진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결국은 기술을 발전하고 사회에 이제 파급되려면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수단으로는 두 가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돈을 또 어떻게 쓸 것이냐.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인력과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기술인데 컴퓨팅 파워는 결국 돈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것을 좀 매니지하려는 경향을 갖지 않고 민간의 역할 혹은 정부의 역할 혹은 출연연 학교의 역할을 적당히 서로의 거를 지켜주면서 잘 커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 토론이 조금 짧아서 사실 하실 말씀들이 더 많았었는데 또 급하게 그냥 이렇게 급한 것들만 정말 말씀을 해주시게 돼서 제가 좀 매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런 좀 사회적인 담론이 좀 더 풍성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저 기술 전문가분들 그리고 정책 전문가분들이 좀 더 자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또 분야 간에도 여러 기술 간에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좀 작은 한 발짝을 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